이건 익스텐트라고 그러고, 요거는 익스텐시브라고 그래. 익스텐트는 여기 그림 보니까 1980년대는 여기까지 빨간 게와 있고, 98년대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2012년대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평균, 이제 이 스퀘어 마일이라는 게 이제 그거야. 평방 마일. 그러니까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각 연도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넓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뭐냐면은, declining sea ice는 이제 그 바다에 있는 얼음이 감소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extent가 이제 그런 뜻이고, extensive는 딱 보니까 이거 느낌이 어때? 들 같아. 들이? 들의 느낌이 어때? 느낌. 볼게. 자, 그래서. 자, extent는 이제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얼마나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나 변화가 얼마나 훌륭한지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extent라고 그러는데, 어렵다. 짐작이 안 가지. 그 다음에 extensive는 크기가, 크기나 양이나 정도가 넓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딱 봐도 이거 어때? 넓잖아. 그러니까 이거 넓은 걸 얘기하는 거야. 크기나 양이나 정도가 넓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이르되 접근하는 것이 그 피해에 익스텐트 완전한 익스텐트를 접근하는 것이 너무 이르되 익스텐트는 뭐 정도나 규모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익스텐시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나 이런 크기가 큰 거잖아. 그래서 그 집은 서 있대. 익스텐시브한 땅에 서 있대. 그래서 광대한, 넓은 뭐 그런 뜻이에요. 자, 두개안 헷갈리는 방법 서로 연구해 보자. 그래서 이거는 텐트로 끝나니까 우리 텐트의 규모가 크다. 그렇게 외우면 안 헷갈릴 것 같아. 텐트의 규모가 크다. 그래서 이게 시브가 이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이제 전미사라고 해. 그래서 이게 형용사거든. 그래서 정도가 형용사한 거니까 정도가 큰, 정도가 뭐 광대한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될것 같아. 에?